자, 그러면 효준이, 간단하게 효준. 동작도 두 개밖에 없어요. 오케이. 이것만 한번 따라 하시면 복잡하지가 않아. 아, 그럼요. 왜냐면 간단해 진짜. 예. 여기서 다리만 비트가 나오면 그냥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이렇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끝 왼발. 어. 끝났어요. 왼발 끝. 왼발 어. 끝났어요. 어. 지금 스텝은 끝났어요. 네. 자, 두 번째 이 열 손가락을 이용해서 네. 몸을 아무데나 터치해주면 돼요. 바라고 같이 예. 터치할 때 같이 터치해주면 돼요. 아무데나 몸을 자연스럽게 그냥 쓰고 싶은데 네. 땀도 무릎으로 찍어도 되고 다 한 번씩 찍어주면 끝나는 거예요. 되게 쉽죠? 손 끝, 손발 끝 찍기만 하면 돼요. 자, 노래 틀어주세요. 자, 노래 틀어주세요. 그냥 일단 가볍게 가볍게 찍어줘. 그냥 쏘 그냥 찍어. 그냥 아무나 상관없어. 그냥 몸을 그냥 찍어주세요. 그냥. 오케이 좋아. 좋아요. 오, 다 하세요. 좋아요 그냥 해봐. 찍어. 그냥 찍어. 지금도 오케이 좋다. 자, 노래가 바뀌어도 비트팬 바뀌어도 똑같아 그냥 다 찍어. 바뀌어도 비트팬 바뀌어도 똑같아 그냥 다 찍어. 다 찍어요. 오, 이게 오케이. 진짜 뭔가 쉽네. 그냥 오케이 이렇게 무릎 밑에 찍고 위 찍고 찍고 주워서 딱 어디요? 와, 어디 봐야 돼요? 어느 정도 잘한다가 아니라 심각하게 그냥 전문가네. 아, 그럼. 네. 그리고 이게 실수인지 부분에서 헷갈리게 하잖아. 모자가 떨어졌는데 그걸 자연스럽게 떨어뜨리고 죽는 것처럼 해버리잖아.